like to share information as both a doctor and a mom. What we understand of the illness has changed so much with time. And as parents, it's been so hard to keep up with all this information. My name's Edith Bracha Sanchez. I am a pediatrician and a new mom. I have a 9-month-old at home and I work here in beautiful New York City. Given what I know as a pediatrician and a mom right now about how serious COVID-19 can be in kids, I need to protect my baby. For me, that means vaccinating him against COVID-19. And anyone who asks me what they should do, I always tell them, I don't even hesitate, vaccinate your child. I'm a pediatrician and I'm a new mama and I am getting my baby vaccinated against COVID-19. 본 프로그램은 미주 최대의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체감 경기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경기지수가 지난달 소폭 상승했습니다. 연방공급관리협회는 수주 및 고용 증가에다 공급망 병목 현상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지난달 서비스업 경기지수가 56.9로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오르는 등 두 달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고급 차량 수요가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 벤틀리, 람보르기니 등 고급 차량을 찾는 미국인들이 급증해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촉발된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물리적 숫자 채우기에 치중한 결과 해당 직종에 대한 역량이나 경험이 부족한 직원들로 빈자리가 채워지면서 미국 경제 곳곳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팔도가 내달 1일부터 12개 브랜드 라면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팔도 관계자는 원부자재와 물류비,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원가 압박이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이런 휘발유 값이 꾸준히 하락해 갤런당 3달러대로 진입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이고 있습니다. 6월 gasbuddy.com과 구글에 고시된 킨즈 플러싱 등 한인 밀집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값을 살펴보면 레귤러 기준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 75센트, 3달러 90센트 수준에 형성돼 있습니다. 각 주유소에서는 지난주 휘발유 값을 4달러 아래로 낮춘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는 3달러 75센트까지 휘발유 값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